하시면서 하시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비워주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일어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음에도 우리는 새날을 살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늘 사람으로 더 깊이 깨어나고
성숙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지금 여기 삶에 당신의 놀라운 사랑이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화이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주 한방공사를 위해 소개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나 서암님과 무신님께 감사드립니다. 2월 선생님과 함께하는 성서회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됩니다. 23일 금요일 7시 30분에는 노자회, 24일 10시 지금 자유기 연습, 24일 7시 30분 유한 일서 여행, 25일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25일 주일 예배는 1시간 앞당겨 10시에 예배드리니 사고 없으시길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소희님께 신청해 주세요. 운영위원회 결과는 운영위원 방에 공지합니다. 설날 명절입니다. 고향에 잘 다녀오셨죠? 네. 네. 올 한 해도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2월 20일 금요일 성서여행이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오전 10시 30분까지 나오시면 됩니다. 저녁 6시 30분에 끝납니다. 식사는 자비량입니다. 예배 사회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님께 원하는 날짜 알려주시면 되고요. 은비님의 자제이신 이인규님이 2월 25일 낮 12시 30분 노블 발렌티 대치에서 결혼합니다. 준비하는 결혼과 결혼 예식과 앞으로의 삶의 행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11시 30분에 출발합니다. 2월 22일이 오연님 환갑이고 또 조지현 집사님 구주기 2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어머님, 승희님, 은기님, 수반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사회와 기도 및 식사 당번 안내입니다.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서행 또한 아래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하실 광고 있으세요? 네, 오늘 우리 사리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오시다가 빵꾸가 났어요. 네, 그래서 못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빵꾸를 내셨습니다. 아마 곧 한번 뵙겠죠. 네네. 그리고 선생님께 세배 인사를 좀 드렸고요. 예, 뭐, 예, 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기도 하고 뭐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사과를 이렇게 우리 좀 선생님들한테 쭉 이렇게 돌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지? 농담으로 올해 사과 잘 하겠다고 뭐 이런 분도 있지만 어쨌든 교회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커요. 여러 선생님들이. 예, 그래서 조금 어쨌든 마음의 분에 넘치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랑을 많이 받아서 어쨌든 그런 사랑을 우리가 좀 받고 가고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해서 뭐 예, 그러한 것들 전해드립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좋은 분들이 또 많이 오셔서 아마 교회 우리 가는 영적 길에 잘 아마 안내를 해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방에 그러니까 너무 잘 돼서 감사하고요. 3층도 사실은 좀 해야 되는데 아마 또 3층도 하루 하겠죠. 네, 그래서 교회가 잘 예쁘게 꾸며져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마치는 찬양 하겠습니다. 바다로 내려가 소금 인형처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자하게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